맡은 소범수 원내대표입니다. 금일 요청은 본 회의장님 권한 논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35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있으나 국민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대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명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재욱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전당대 동봉투 의혹에 이어 코인 비리 의혹 등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에 쇄신 의총을 연다고 합니다. 타당의 잘못으로 벌어진 국민적 공분이긴 하지만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법 제정안 등 다수당의 입법 폭주로 의료 현장에서는 당초 우려대로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전세 사기 등 민생의 문제점이 시시각각 생겨나고 있는데 국회가 제때 신속하게 입법적 뒷받침을 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거나 또 직회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 국민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쟁점 법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쟁점 법안 처리 외에도 당내 현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경청해서 오늘 의총이 유익한 의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